최벌리 원장님, 네. 지난번 영상이 우리 아주 히트친 영상이 있죠? 어, 예, 예. 예. 1년을 치료를 했는데 저희 직원인데 실패했습니다, 치료. 예. 혼자 어쩌고 싶어? 예? 철사를 붙이고 싶어요? 인비즈라인 하고 싶어요? 어? 철사? 솔직히 이야기해도 괜찮아. 예. 철사. 아이고야, 네 영상 나오고 나면 우리 치과 망하겠다. 지난번 내용이 치과 지원이 이래도 됩니까? 네. 이 썸네일이 보면은 우리 망했습니다. 치과 지원이 이래도 됩니까? 아, 이런 썸네일을 하니까 아 그때 영상이 상당히 대박 났었어요. 네. 네,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좀 더 궁금하신가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짜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1년을 교정했는데 망했던 우리 케이스 하나,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치료 방법을 새롭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뻐드렁니였죠? 네네. 네. 위에 뻐드렁니가 심해가지고 위에 뻐드렁니를 네. 뒤로 이제 후방 이동하는 맞지, 그렇죠. 치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근데 진짜 예. 심했다. 1년을 했는데도 결과가 좀 안 좋았죠. 인비즈라인 안 하고 철사해달라고 했죠. 네,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철사하면 우리 치과 망해 진짜.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네, 어떻게 꼬셨나고요? 네, 결과는? 자기를 알기로했습니까 우리가? 반반 치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반반 치킨? 무슨 치료하는데 무슨 치킨이 왜 나와요? 반반 치킨이 무슨 말이에요? 위하고 아래를 반반 나눠서 이렇게 치료하기로 했죠. 반반. 교정을 반반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 장치를 다르게 한다고? 장치를 위에는 인비즈라인을 하고 밑에는 우리 브라켓 장치를 쓰고 이런 방식으로. 아, 위에는 인비즈라인 하고 밑에 네. 거는 철사 붙이고. 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산 사실 돈 내고 치료하는데 또 인비즈라인을 1년만 하고 포기하면은 아깝잖아. 아깝죠. 진짜 네 이거 아깝다. 그래서 위에는 인비즈라인 하고 밑에는 브라켓으로. 아, 이래도 우리 종종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위에 오늘 장치 붙이겠네요. 붙이고 네네. 밑에 또 철사 붙이는 거. 꼭 예.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치료 과정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위쪽에만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조금 들어가는 걸로. 네. 예. 사실은 좀 후방 이동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안 하고 뻐드렁니 조금만 들어가는 걸로. 네네. 아래는 그러면 철사를 붙이겠다. 네, 예. 아래쪽 한번 봅시다. 덧니가. 아, 이거 그대로네. 네. 완전히. 저거는 밑에 거만, 밑에도 장치 다 안 붙일 거죠? 예, 예. 부분으로. 앞쪽에만. 예, 앞쪽에 3분의 3번만 살짝 붙이고. 네네. 그래요. 뭐, 반반 치킨이든, 뭐, 짬짜면이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겠죠. 그죠? 예, 결과를, 무슨 장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분과 이렇게 좀 절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짬짜면, 반반 치킨 한번 먹어봅시다. 예. 원래 보통 경우에는 위아래 장치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 친구는 이제 위쪽만 이제 치료 인비즈라인으로 치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쪽에만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앞니 삐뚤빼뚤한 부분은 직접 장치를 붙여가지고 치료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아마 치료가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아래쪽 앞니 삐뚤빼뚤한 부분은 우리 장치를 오늘 붙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위쪽에는 우리 인비즈라인 장치.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이 투트랙 전략. 이게 보세요. 이 괜찮아요? 아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우리 인비즈라인 장치로 이제 뻐드렁니 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 반반 치킨 전략이네요. 하이브리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치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가면서 봐라. 어느 게 양념이야? 어? 뭐야? 뭐가 맛있어? 저요? 전 간장 좋아요. 뭐 아니 지금 뭐 반반 치킨 이야기하는데 뭐 좋아해? 양념이 좋아? 네. 예. 우리 이쁜 수현 쌤이 인비즈라인이 양념이라네요. 밑에는 후라이드. 오케이. 자리를 앉아 줘, 제발. 아? 괜히 선생님 체면이 있지.